이번에는 자 악역 2위입니다. 네. 자 예상은 되는데요. 2위는요? 네. 추미애.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주 짜증납니다. 추미애 이일병, 서일병. 아까 이일병은 강경화 이일병인데 어떻게 다 일병들이 나라를 이렇게 하냐. 근데 추석 내내 추미애에 대한 그 분노와 화는 내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조국 어떻게 보면 10월 3일 작년 10월 3일 조국으로 인해서 그들의 민낯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추미애로 인해서 올해 많은 사람들 마음 안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많은 화가 다 났지만 이게 무서운 게요, 화가 오히려 이 광장을 열어주면 화가 풀리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본업으로 다 돌아가는데요, 이 분노 진짜 국민밥솥 저희 했지만 이 압력이 세질수록 이제 다음에는 뭐가 어떻게 그 압력을 열어줘야 되는데 끝까지 막아놓으니까 이제 터진다. 이제 터져요. 근데 각 여러 곳에서 터질 겁니다. 이제 이제 그동안 한 곳에서 이렇게 해서 풀리고 각자 삶으로 돌아갔던 국민광장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추미애 기사 좀 몇 개 보여주시면 그래서 추미애에 대한 촉발이 됐고요. 추미애 아들 서일병, 강경화 남편 이일병 해가지고 이름도 어떻게 일병 이렇게 됐는데요. 잔혹사람. 예, 올라가 보시죠. 장관들 이제 날아가겠죠. 예. 이 둘은 이제 날릴 때가 됐고 이제 날아가십시오. 예. 그래서 강경화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런 대응 과정에서 일단 거짓말을요 27번을 했어요. 그것도 국회에서? 국회에서. 사석에서 한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국민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정치인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에게 거짓말 정도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뭐 아 나 그땐 그럴 이유가 있어. 그리고 카톡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카톡이 공개됐는데도 거기서도 또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우길 수만 있으면 끝까지 우기고요.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말하겠죠. 빨리 다른 이슈로 덮어. 더 센 거 없어?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강경화로도 추미애는 안 덮여져요. 아무리 강경화 밉다고 해도 강경화는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면 어쨌든 주연하고 조연이 있어요. 악역도. 근데 강경화는 조연입니다. 뭐 감비아가고 이 사람 그냥 뭐 쓸데없이 머리 하얘가지고 그냥 외교에 이 사람이 큰 능력을 발휘하지 않잖아요. 통역관이 어쨌든 외교관이 된 거, 저기 외무부 장관이 된 건데 인간 승리지. 그쵸. 갈 수 있는 모든 걸 간 거고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뭐 반기문 쪽하고도 이 강경화가 그래서 오해가 있으실까 봐 인간 승리라는 건 뭐 아주 역경을 딛고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요. 갈 수 없는 자리 백으로 문재인의 저 신임 하나로 가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단어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장관은 이제 어쨌든 개각 요번 날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날리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날아가도 또 똑같은 그런 류의 인간들을 거기다 앉히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막아야 합니다. 장관, 차관, 심지어는요, 이제는 필요 없는 부서들은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도요, 저도 여성이지만, 하나도 이전 거 나서 도움 되는 게, 제가 애가 셋인데 하나도 도움되는 꼴을 못 봤어요. 국고 낭비예요. 예산 낭비야 그건. 그 공무원들 어쨌든 공무원들 물론 열심히 시험 봐서 됐겠지만 국가에 도움되는 일을 하라고 봉사직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건데 쓸데없는 부서들은요 좀 정리를 하고 통폐합을 하고 일단 필요한 일 진짜 다음 세대 그 여성가족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면 지금 더 분열을 시켜놓거든요. 저는 인구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제 왜냐면 지금 이 정권이요 그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문재인이 여성들을 결혼 안 하게 적당히 잘 지내던 남자친구하고도 더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연인 사이가 벌어진다는 게 별일 아닌 게 아니고요. 절대 아이를 낳지 않아요. 제 친구들도요 지금 결혼 안 하겠다는 친구들이 70%고요 아이는 50% 안 났습니다. 네, 또 추미애 얘기하다가 지금 그쪽으로 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조국 집 돌면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했죠. 9대 정말 말이 됩니까? 9대 철저하게 조사하고 한 명씩 앉혀가지고 그래도 우리 진짜 우파 국민들은 대단합니다. 그거 참고 폭력 사건 하나 안 일어나고 이거를 그래 더럽다 근데 9명씩 한다 해가지고 정말 검문소는 또 90곳을 검문을 하고요. 지금 초유의 정말 이런 10월 3일을 만들었는데 반대로요. 정말 그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거든요. 작년 10월 3일은 상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그게 재현될까 봐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문재인
10월 혁명이 너무나 두려울 거고 본인들은 광장은 자기네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촛불과 광장은 자기네들 것이라고 모든 홍보를 다 했는데 그것도 저 광화문 광장 또 때려 엎고 다시 만든다는데요.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데 뭐 공사 안 되는데 아, 예, 하여튼. 여러분 절대로 네. 안 됩니다. 자, 예, 그리고요. 다음 기사 주세요. 예, 차량 집회 조건 네, 뭐 허용한 거고. 예, 예전 예, 이건 예, 다 예, 지나간 예. 기사네요. 자, 다음 예. 기사는요. 네, 추미애 이거 지시 아니라고 이것도 예. 말이 됩니까? 예. 지시가 아닙니까? 카톡이 다 지금 포렌식이 다 됐는데도 발뺌을 하고 진짜 아. 우리 좌파가 이렇게 우리 우파가 이렇게 뻔뻔함을 가졌으면요 대통령 감옥 안 가 있고요. 지금 우리는 다 막았습니다. 이들은요. 어떻게든 끝까지 네. 모든 것이 다 나와도 그거 내 그거 아닌데 그거 모르겠네 본인 카톡으로 간 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렇게 발뺌을 하는 이제 정말 빨리 내려오십시오. 예. 네. 그다음에 네, 다음 마지막 자, 이제 1위 가죠. 네. 자 추미애에 이어서 추미애를 누른 아 이거 예상됩니다. 네. 악역 1위는요. 에이, 네. 에이. 문재인이죠. 뭐. 정말 아휴 정말. 뭐라고 진짜 어떻게 대통령이 어?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앗아가는 그 순간에도 지금 뭘 했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 지금 피격 공무원 아들 편지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아 저는 너무 걱정돼요. 일단 그 친구가 전 청소년 상담을 고2인데 네,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그냥 대한민국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가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방치겠습니까? 아니, 수영 방치만 한 게 아니라 능멸을 했잖아요. 네. 뭐 월북했냐는 아니 수영도 못하는 분이 어? 어떻게 월북을 하러 그렇게 갑니까? 무슨 심지어 자살을 네. 했다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네. 그 자식 입장에서 얼마나 원통 터져 아버지가 지금 죽음 사망한 것만 해도 지금 원통 터지는데 거기다 대고 정부가 언론이 그렇게 해대니까 네. 너무합니다. 이거 좀 기사 좀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그 전문이 그 전에 재인산성이 나왔는데 네. 이거 뭐 여러 가지 분노가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뭐 방역이 뭐 본인들이 아이고 난리 났습니다. 잘했다고 뭐 철두철미하게 뭐 방어 네, 자기 보호했다는 거지. 어우 나 이게 얼마나 쫄았을 거야. 잘못합니다. 가는 거 아니야 이번에 코로나로 아예 네, 코로나 독재 명분을 본인들은 세웠고 경찰청장이 이번에 잘 막아줘서 고마워 나 살았어 이거지 뭐. 근데 그 사람 완전 더 그 원래 보니까 어디 서장 출신인가요 어디 그랬더라고요 충북인가 어디서 저도 한번 그때 말씀드렸는데 아 견찰입니다 견찰 그러니까 뭐 경찰은 뭐 시켰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냐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예. 본인들이 안 할 수 있는 거는 피하고 아 이건 재선에서 못 하겠습니다 하고 넘기고 하면요 그게 대한민국 본인들이 국민들 지키라고 한 자리지 국민들을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검문을 하고 아주 완전 다 찼어요. 진짜 저는 일제시대 같고 뭐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 광화문 근처는 진짜 무슨 파리 새끼 한 마리 못 오게 해놓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기가 네. 막히고요. 그리고 막 사람도 저한테도 오만 전화가 와요. 광화문 근처로 또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을 제가 쭈루룩 올렸습니다. 근데 한 시간 단위로 경주에 갔다가 대전에 갔다가 인천에 갔다 제가 그렇게 올려버렸어요. 홍길동으로. 네. 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저기네 추미애네. 추미애 카드 쓴 거. 카드요? 서울에 있으면서 저 아들 논산에서 고기 먹고 막 이런 거 아니 어쨌든 녹화라는 게 있잖아요. 유튜브는. 왜냐면 저 뭐라고 저 하나도 이렇게 집중을 하고요. 저희 동네 분들도 벌써 저를 감시합니다. 교회 좀 가지 말라고. 사랑제일교회 근처도 가지 말라고. 그거로 전 너무 놀랐어요. 우리 구청장이 사람 시켜가지고 누구한테 말을 했나 봐요. 저 김신혜 씨한테 계속 압박을 주라고. 뭘 저한테 말이 돼. 내가 내 얼굴에 무슨 교회가 써 있나요? 사랑제일교회 얘기를 왜 해요, 저한테. 와, 그래서 이 정말 무서운 게요. 왜 지자체장이랑 여러분 광역단체장이 우리 반드시 그거부터 가져와야 되냐면요. 그들이 동장을 다 관할하고요. 동장을 다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 동장 안에요. 관변단체가 수많은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그 관변단체에요. 밑에 동장들을 쭈루룩 1동장, 2동장, 3동장 다 지역 수의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사를 누가 한 명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가구 몇 개고 숟가락 몇 개까지 파악해서 다 보고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솔직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중요한 선거들, 나라를 지키는데, 나라가 저 큰 곳에만 나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동에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 동은 다 잃어버리고, 우리 동, 저 북한에 대해서 이 전쟁을 경험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데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쟁을 알잖아요. 6.25를 알고, 김정은, 김일성, 이걸 압니다. 그런 분들이 문재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요. 뭘 놓쳤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지자체장, 광역단체장, 그리고 동장들 관리, 관변단체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많은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광화문에도 오지만 광화문에 와 있는 시간에 10분의 1, 10분의 2도 동네에서 좀 쓰셔라. 그리고 우파들이 관변단체 많이 들어가셔라. 그래서 동장하고도 관계를 맺고 그런 많은 일들을 이제 해야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표를 다 뺏겨선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부정선거에 이런 문제들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아니에요. 이거 외에 왜냐면 우리가 8대 2인데 거기다 부정선거를 그들이 해놓을 수 있는 수많은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4대 5, 5대 4인데다가 장난질을 놓는 거거든요. 그 장난질에 우리가 이제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깊숙이 곳곳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문재인 이렇게 정말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현금 살포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네. 네, 사람들 그냥 얼마나 신속하게 빠르게 들어오냐면요. 그냥 계좌로 쑥쑥 들어와요. 돈들이요. 네 돈이냐 내 돈이냐. 그리고 이번에 서울대공원 롯데월드요. 꽉꽉 찼습니다. 네 거기는요 감시. 코로나가 뭐 필요 없고요. 그 뭐 드라이브 스루 뭐 9대 네. 이런 게 거긴 네. 뭐. 몇백 대, 몇천 네. 대가 쏘았는데. 주차장이 비는 네. 데가 없어요. 노르라고. 다 생각하지 말고 다 노르라고. 아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 시위, 어쨌든 진입로 90곳을 검문했습니다. 네. 아유, 정말. 그냥 우파 국민, 자유우파 국민은 이제 범죄자 취급을 하는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요. 네. 너무너무 화가 나고 슬픕니다. 네. 문재인, 그 아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이죠. 근데 그 생명, 이 공무원 아들이 대통령님 자녀라면 지금처럼 하시겠나요? 아, 정말 아주 추격되고 어떻게 보면 응축해서 말을 했지만 이렇게 친필로 편지를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려봐 주세요. 네.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데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북한군이 인적 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동생에게 며칠 후 집에 오겠다며 화상통화까지 했다.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 자녀 문다혜와 문준용 혹은 그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겁니까? 너무너무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깜깜하고 정말 이거 사실은 아주 강력한 트라우마거든요. 네. 세월호를 그렇게 팔던 고맙다 미안하다 했던 문재인은 어디 간 거죠? 자기 진영에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만 국민입니까? 네? 일반 국민들은 죽어도 뭐 진짜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근데 저는 너무 걱정되는 거는 또 이 아이들한테 그냥 돈으로 메꾸고 또 이렇게 해서 그냥 때울까봐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도와야 되죠? 이 아이들을 이제 심리적으로 사실은 이게 개인적으로 뭐 병으로 돌아가셔도 한 2년, 3년이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나라에서 지켜주지 않아서 네. 정말 전쟁의 전 상황에 놓인 것을 다음 세대 고등학생 아이들이 겪은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네. 이 편지를 보면서요.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나훈아 쇼를 보면서 나훈아가 한마디가 문재인을 죽이고 테스 형이 이 문재인과 그 똘마니들의 그 이 부당, 네. 그 다음에 불의, 이런 거, 독재, 이런 걸 죽였듯이 이 공무원 아들 고이 아들이 추일병 잡았다. 왜냐면 여기서 우리 아버지를 국가가 못 지켜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 동생은 초등학교 2학년인가 뭐 8살인가 그렇더라고. 그러면은 그런 너들은 되지도 않게 그 휴가고 뭐고 그냥 조국의 아들 딸도 그렇고 걔네들 지키느라고 우리 아버지 못 지킨 거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난 네. 저는 공무원 아들 고위 아들이 추미애 아들 추일병을 잡고 문재인도 잡았다. 네. 저는 그렇게 예, 해석이 됩니다. 아유, 정말 네. 저는 네. 아이가 실제로 고1이거든요. 저희 아들도. 아, 그러니까 네, 저는 네. 가끔 저도 활동하면 우리 아들이 저 활동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들이 왜냐면 엄마 코로나로 뭐 오만 사람들이 엄마를 그렇게 하려고 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이래요. 대한민국 왜 이래요? 이런 생각을 아이가 갖는데 가끔은 그러다가도 얘도 10%는 엄마 안 하면 안 돼요. 왜 아니겠어요? 불안하니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만에 하나 엄마가 만에 하나 진짜 죽을 수도 있다. 사람이라는 게 이게 엄마가 지금 편안하고 그냥 좋은 길을 가는 건 아니다. 물론 난 너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하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지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혼자 일어나고 밥 먹고 옷 입고 씻고 그것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근데 애들이 이제 사실 서운한 거예요. 다른 엄마는 옷도 다 입혀주고 뭐하고 하는데 왜 엄마는 유독 독립적인 아이로 어릴 때부터 키우냐 해서 저는 엄마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엄마가 없어도 니네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남의 아이지만 이 대한민국 자녀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아이들을 사실 키우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갈 게 너무너무 막막하고 사실은 그러게. 너무 불쌍하고 아이고. 네. 대역 이 아이들에게 직접 사죄 하십시오. 네. 저는 어저께 밤에 이제 이 편지를 보고 이제 생방을 했는데 저 그런 얘기 했어요. 고2의 아들한테 그 주문을 했어요. 아저씨 이 방송을 보면은 꼭 그 잘 자라서 복수해라.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이 정권, 이 자들을 향해서 꼭 성공해서 복수해라. 네. 그런 말을 했는데 잘 자라주기를. 진짜 잘 되는 게 복수입니다. 예. 바랍니다. 김신혜 CN 스틸러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시죠.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